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풀었고. 됐죠? 자,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쪽 화면. 그리고 아이. 이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 아 이거 델리트 키 한번 눌러 주세요. 델리트 잠깐만. 델리트 됐고 이것도 델리트. 해석합시다. 오, 아니 이렇게 화면이 다 나오네요. 네, 다 나오죠. 그럼 크게 해도 되는 거예요? 크게 되죠. 전체하면 상관없어요. 자, 이걸로 해요. 전체하면 이렇게? 네. 아이고. 어. 근데 저는 좀 채팅을 봐야 재밌거든요. 아, 봐서 상관없어요. 다 나와요. 어? 나온다고요? 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나오죠. 그렇게 안 나와요. 네. 원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걸 좀만 기울여주세요. 술 취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저희 술 안 취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저희 집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손이 좀 들가네. 아 이게 채팅을 치려면 이거 좀 다 치워야 되나? 채팅도 쳐야 되는데, 맞죠? 아 근데 채팅 치면서 봐야 꿀잼이네. 잠깐만. 아, 일단 하고 계세요. 일단 들어가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계세요. 아 근데 화면이 이렇게 크니까 좋죠? 어떻게 좋네요. 완전 아니 우리 집이랑 잠깐만요. 이건 뭐야? 이거 아, 아니 아, 앞으로 좀 당겨서 여기로요? 응.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거 찌다. 그게 아니라 아 이거 내 줄자지 다 나오네 이러면 내가 빨리 합시다. 어차피 줄자은 예. 상관없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갑시다. 일단 우리는 지금 술 먹었기 때문에 거칠 게 없습니다. 네. 바로 하이라이트. 아 좋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아! 다음 빨리 갑시다. 아하 시청자분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저 계속 보고 있어야지. 아쉽네요. 저는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네. 한 분씩 아하 좋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쓱쓱쓱쓱 네. 넘기면서 보는데 코코시 운영 들어갔구만. 여기는 바로 패스. 저기는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코코시 운영은 바로 패스합니다. 예. 아니는 바로 패스예요. 예. 조이사 아까부터 조이사 계속 가자. 오? 조이사님이 누구지? 오. 아 이분. 네, 야 알아? 아 최근에 가가지고 좀 친해진 분. 어? 진짜로? 그럼 갑시다. 네. 추천댄스라든지 한번. 아, 굉장히 찾아보신다고? 진짜 저요? 아, 자지마. 짜증나. 아, 승기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김이 맞아요. 승기님 오셨으니까 반갑습니다. 신호집니다. 이샤 누나 안녕하세요. 맥킴이 왔다고. 아, 승기님 근데 내가 누나 맞아? 아! 내가 누나 맞아요? 아, 이거 정확히 될까? 얘기합시다. 내가 누나 맞아요? 네. 내가 영상을 봤는데 내 누나 아닌 것 같은데 아! 들어가 봐야지. 이샤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비타민 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샤님이 동생이시죠? 조이샤님 나이? 아, 너 나이 안 생겨가지고 그러잖아. 오늘 진짜 나이 뭐지? 맞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샤님은 댄스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와봤거든요. 아니 오빠 별풍선 내게 고마워요.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아, 혹시 추천 댄스라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셔서 아 진짜요? 아 나 발목 신고집니다. 신고집니다. 진짜 진입니다. 아 보고 싶네요. 보고 싶네요. 아, 성격이랑 누구랑 네. 계신가요? 뭐 네. 저도 발목을 다쳤어요. 아! 예? 아! 여왕벌레 공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춤을 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아쉽다리 아쉽다. 진짜 아쉽다. 너무 아쉽다. 나도 승현님 한번 가고 싶다. 빨리 몸조리 하세요. 아 진짜요? 아 승현님이 23살인데 니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좀 노안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23시예요. 이샤 누나 되게 강조하네. 이샤 누나 강조하네 되게. 아 23살이구나. 그럼 내가 말 나도 되게. 죄송합니다. 누나 아쉽지만 윙크로 이 허전한 마음
달래주실 수. 아 제가 제 방송 끝나고 운동 잘 잤거든요. 게임 중이시더라고요. 게임 중이시더라고. 채팅창도 빨리 올라가고. 아쉽지만 윙크로 효도는만 달래주실 수 있나요? 아! 말을 녹았어 나 지금. 근데 이분이 땡스가 진짜 미친놈이네. 와 보고 싶다. 아깝다. 23살 한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장원님 요즘 행복하시지만 한길님 별풀리기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 그 정도야? 아 해모가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해모가 아니었네. 김승현 정치인 이정현 누나 빨리 캐시하세요. 해모 아, 빨리 해보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되게 말이 적으신데? 사랑해요. 뽀뽀뽀. 오, 맛있네. 나 알지. 오케이, 여기서 딱 친구 빠질게요.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방문해 주세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분 되게 아까 시청자분들 뭐 유은이니? 아, 유은이. 아, 유은이님 친분 있죠. 아, 유은이요. 가능하죠. 의상이 찰나하다는 소문. 어, 유은이님? 네. 진짜? 눈이 누나 너 왔어요. 약간 소연씨 유리한 거 같아요. 조금씩 빠질 거예요. 예쁘시죠? 아유 진짜 예쁘시네. 되게 착하게 예쁘십니다. 아 멋있다. 왜 있나? 하임 하임 어? 아 아, 어메키님, 하이야. 오, 야, 다이아, 좋아했어. 뭐야? 좋아했어. 안녕하세요. 뭐야, 맥킴님. 데뷔를 하셨어요? 예? 뭐라고? 뭐라고요? 맥킴 아니죠. 뭐야, 왜 나는 안 죽어? 뭐야? 예? 뭘 데뷔하신대요? 원래 데뷔인데. 야! 뭐야? 아니 너한테 뭐야? 비비 저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아니 이형이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원래 멤버구나. 그거 아니지 않았어요? 아 원래 멤버 아니었어요? 비비 두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 아이님 진짜 신랑입니다. 우리 사이가 원래 이 정도였나요? 네. 썰을 하나 드리자면 본인의 여자친구분이 본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었는데 잘 안 되었고 달달하게 잘 보내셨나요? 아! 왜 뭐가 잘 안 돼? 우리님 진짜 실망입니다. 우리 사이가 원래 이 정도였나요? 저 오메키님 얼굴도 못 뵀는데. 아! 나는 맥킴님 방송 그거야. 나는 맥킴님 방송 그거야. 생각해 보겠다. 어, 나 광고 왜 봐? 나 광고에 남겼구나. 잘 지내시나 하고 한번 와봤어요. 들어온다 티자. 어디 도망가? 빨리 여기 다니고 상승하세요. 잘 지내시나 하고 한번. 누구랑 계시네. 목소리가 이거 누구랑 계시는 거지? 안 보여 얼굴이. 아 저는 잘 안 보여. 전 1B입니다. 예, 피파 BJ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야. 잘 지내요. 무엔터 엠베서더 형님이 집니다. 아 간다고 했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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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근데 윤희님이 약간 그걸로 유명해요. 뭘로? 갓선미. 걱정만 안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방금 댄스를 한번 제 시원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분이 댄스를 안 해요. 저분은 댄스를 안 하는 BJ입니다. 댄스가 이미? 아예 하고 끄지라니요. 형님들 250명의 힘을 모으면 250명의 힘을 모으면 많은 거예요 형님들. 네, 아 거의 타네요 진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 댄스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아 미치겠네. 아 조금 아쉽구만. 근데 진짜 쉰 몇 캠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가 원래 네. 제 여캠 탐방의 포인트는 춤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말 그대로 히히닥거리면서 보는 느낌. 히히닥거리. 아 진짜 친구랑 같이. 진짜로 그냥 진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우리도 방송하면 어그로꾼 와서 막 채팅 치면서 막 놀잖아요. 그처럼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하. 원래 약간 그게 재밌어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제 방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알겠다 알 거예요. 그래? 응. 그래도 좀 한 번 저 한 번 좀 가봅시다. 응? 네. 시청자분들이 댄스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니즈 또 채워드려야지 않겠습니까? 니즈 그렇죠. 음악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좀 중요한 게 시청자 형님들도 힘을 못 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추천. 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어? 이분도 계시네. 다이어트는 무슨? 야 약간 저.. 어? 거폭님께서 하시는 아! 그 여캠 매치남이라고 있어요. 민자야? 네? 민자였어? 야 김승현님 오셨네요. 야 안녕하세요. 아니님 오늘은 볼 게 없는데. 안녕하세요. 청순하게 열차는 나가신다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아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왠지 근데 내 느낌이 맞다면 승현이 저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예? 아니요? 예체능 나가신다면서요? 부산한테 들었습니다. 약간 말투가 음성 지원 되네요. 부산 와서 들었습니다. 이랬을 수가. 아 네. 좋았습니다. 느낌이 더 크다. 고백하라고. 네. 아마추어 안녕하십니까. 야, 이 자식 기득 기득하다. 이거 돌아갑니다. 아, 이거 부담 잘했다. 여기에요 고인네. 네, 할 말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고인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애님. 여기라고요. 뭐 있죠. 여기에요. 얼마 전에 토이님이 오셨죠. 방송으로 오셨죠. 저한테 민트를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오메키님 그 링크 좀 자주 해주세요. 얼마나 볼 사람이 없었으면 얘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링크 좀 해주세요. 오 좋아요. 너무 즐겁다. 저도 링크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심어졌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링크가 안 되지만 오메 책임 주세요. 오메 책임 주세요라는데요. 오늘 블랙 가능합니다. 야 명분 나한테 유도를 해? 와 야 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 어제도 코인님께서는 저에게 명분을 주시고 윙크를 받아 가셨지만 오메님이 저희도 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아아 나요. 아 진짜 이게 나야? 진짜 이게 나야? 저 잡은 거 아니야? 어 잠시만요. 어 눈 따가워. 잠시만. 죄송한데. 아 씨 안 돼요. 죄송한. 윙크가 안 돼요. 윙크가. 태양님 하이. 윙크가 안 됩니다. 죄송해요. 윙크 같은 거 해드려야 되는데. 언니 어제 기준만 늘어나고 어제 한 그 몇 명 다섯 명. 어제 여섯 명. 무슨 연습인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런 말씀을 쭈구리가 엄청 큰 일이야. 이거 녹화한 게 아니었네. 되게 큰일 했었네.
인사하세요. 아이님이 진짜 착하시네. 아이님도 부산분이신가? 아니 아이님은 그 경기도 건이신데 아, 약간 내려오신다고. 여기 약간 눈 떠요 여기는. 그 일체는 바로 약간 보이죠? 내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아 엄청나시네. 힘들어. 죄송합니다. 민국이가 여기로 왔네요. 형님. 어? 아이님을 사랑하는 남자 민국. 아 잠깐만 오메키님이 발음으로 자꾸 한다. 아이님을 사랑하는 남자 민국이님 왔습니다. 아 민국이라는 군대 간 친구거든요 지금. 살려봤어. 저도 대충 문신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신껏지 약간. 맨날 이상한 손 들이만 하고 남자한테. 아 맞아요. 제 방에서도 전자기집으로 마그네슘이 또라뇨. 이제 잘 남았거든. 제 방에서도 전자기집으로 오죽에 저렇게 하고 있구나. 돌아갔죠 저거. 아 오죽이구나.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근데 오면은 항상 이제 댄스를 해주시는데 추천 댄스를 1답이 1 귀요미 지금 귀요미 화력이 될지 모르겠다. 형님도 가능합니까 화력? 형님도 화력 가능합니까? 안 돼요 죄송해요. 화력 혹시 안 되나요? 채팅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가 지금 난리야. 화력 안 된대 안 된대. 화력이 빡세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간단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 아니 아까 형님이 부른다니까 형님들이 뭐 이렇게 알아봐서 부르시는 거 같죠? 괜히 갔어. 아 형님이 아까 데리고 왔어야 됐어. 거기서 내리는 판단이 맞았어. 내려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여기 데리고 와서 했었어야 돼. 이런 시골에 괜히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냥 해파티 해버렸네. 정말로 내가 흥이급이었으면 저거 아니었는데. 아 아닙니다 형님 이거는 수능 오늘 수능 날이라서. 그쵸, 형님. 아, 일단 저희끼리 얘기합시다. 네. 어차피 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귀요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다시 재방송. 어? 1닭이 1은 귀요미. 2닭이 더 토끼. 귀요미. 아이고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아 이분 몇 살인가요? 굉히 어리시죠. 진짜. 네. 20살이네. 재방송 했습니다. 와 진짜로 놀라. 여러분 죄송해요. 딜레이가 20?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항상 늦게 들려요. 아 27이라고? 아이님이? 그렇게 많아 아이님이? 저도 그렇게 안 맞아보는데. 귀요미 귀요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나 아이님 좀 어린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나랑 한 살 차이야? 27 나랑 한 살 차이네. 귀여워요. 아 이제 눈살이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생일이시네? 아. 아유 아이님 생각에 노답이죠. 연애 못해본 남자가 있다고요? 약간 연애를 많이 안 해봤으면 좀 할 때 답답한 건데. 아니 반지를 왜 저거 빼시나요? 돌려서 낀 거예요. 돌려서 낀 거. 반지를 빼려고 하는 건데. 아 돌려서 낀 거죠? 네 돌려서 낀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죠. 쟤는 이상한 또 계속하고 있네. 광장 연애 몇 번 해봤나요? 새끼는 왜 자꾸 나를 불려서 따냐? 너 군대 나갔다 이 새끼야. 네, 지금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애들이 연애 고민하는 거를 형님의 SP가 있습니까? 아, 나요? 이상형? 오래한 연애하고 싶다고? 잤던 저는 정말 제가 빡 때리라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저는 이분 좀 있어요. 다른 것도 와서 저기요 그러지 맙시다. 아 저는 다른 것도 와서 저는 성격이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연애 저는 진짜 왜냐면 제가 또 성격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소심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쎄. 근데 그것도 아세요? 연애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싸우고 이러면 근데 그것도 약간 나랑 좀 비슷하네. 저는 약간 너무 쎄고 이런 거 제 친구 중에 진짜 남자친구 아 나 진짜 헤어질 거야 아 헤어질 거야 이러면은 야 헤어질 거야 잘 생각해봐 이런 여자들 아 그래 니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안 이런 아 진도를 나간다고 아 진도를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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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신다 봐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오늘은 네. 시청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부러워요. 대학 이런 거는 힘들겠다. 대학 하고 나면 시청자가 많지 않아서 연애도 하면 연애도 하고 그렇게 연애는 감당하고 생각한다고 연애 안 하죠. 저 20대 초반에 연애 많이 해봐야지. 응? 안 먹어. 뒤도 안 먹고 빠지자. 뒤도 안 먹고 빠지자. 바로
왜요? 정답이 누군데요? 어? 지금 너무 미지 않아요? 짱 메이저라서. 어 이거 좀 저기 지방 큰일납니다. 네. 네. 진짜로 이런 데는 진짜 위험합니다. 바로 그 네. 신고 아닌가요? 진짜 메이저는 너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아이님 얼굴 안 보신다고요? 나도 간만 보니까. 근데 형님처럼 따스한 사람 좋아하실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진짜로. 내가 어떻게 저 되게 카톡이라도 아 근데 그렇습니까? 에이 저 그 멀리 사신다면서요? 아니요? 네. 구미라고 하시던데? 구미? 어 노선 갔네. 구미? 구미 어디에요? 대구 바로 옆에요. 한 시간 거리. 어? 어? 잠깐 아 근데 형님이랑 나이 차이도 딱 좋네. 그러니까. 아 진짜로? 어? 뚜껑에 내 동생이 있네. 친합니까? 네 친합니다. 어 이분 구미였잖아요. 네 반갑다. 오메님 어서 오세요. 바로 하네요. 여기는 뭐 제가 화장실 갈 때 대기하면 재훈이. 아 진짜로? 그 정도로 친한. 야 무지네. 공식 방송이거든요. 웬일이야 오늘? 오늘 은암매 그다음에 숙가 보러 왔지. 화장실 갔냐? 화장실 갔냐? 아니구나. 아 그런 게 아니구나. 혼자 온 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승윤이 오빠 그때 볼링 치러 가는 거 보니까 진짜 멋지더라. 아, 뭐? 뭐죠? 어제 볼링 쳤거든요. 볼링. 50점이 맞췄다며? 아! 우리 반사람 많이 갔네. 너도 볼링 잘 은진님 어서오세요. 잘 치니? 볼까요? 승윤이빠 볼링 차차 보는 거였어? 50점 때는 진짜 발가락 갖다 치면 아. 50점 아니야? 발가락이요? 아니 발가락 갖다 치면 50점 아니야? 뚜껑은 완전 잘 치지. 볼링기만 해도 100만원 넘게 꼬라박다. 어? 그때까지. 그럼 다음에 한번 같이 치자. 볼링 레슨 가자. 레슨? 누가 누굴 가리켜. 아. 다음에 한번 내기하죠. 어, 이거 어디 어떻게 BJ님 저 아, 아 지금 또 저러네. 진짜 근데 BJ 살려고 내요. 잘 잡았는데 질문이 당신은 언제 듣고 군대갈 수가 없겠네. 은지 잘 가요. 군대 잘 가요. 가기 전에 부모님이 잘해드리고. 잘 못해줘. 이러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고. 소윤님 어서 오세요. 아 이분 출전된 지 가능합니까? 없어요. 아, 저희 근데 출퇴근 하려고 해도 오늘 화력이 무랄라하네요. 오늘은 그냥 탐방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화력이 좀 무랄라해가지고 제가 아예 내 원래 제가 만약에 좀 커졌으면 괜찮은데 아! 흥민이가 있었어.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정도 우리가 좀 뭐지 방송을 좀 오래 이어가다 보니까 좀 루즈해 됐어요. 약간 좀 더 텐션이 좀 떨어지는 살짝 그런 느낌? 저희가 방송 엄청 빨리 했잖아요. 몇 시부터 했죠? 저희 아까 아니 아까 너는 엄청 오래전부터 했었잖아. 아까 나 지스타까지 하고 나는 이제 7시부터 했었으니까 거의 5시간 7시간부터 했어도 야방으로 거의 5시간 그러니까 거의 5시간 거의 야방이었잖아. 저희 그러면 같은 동호회 같은 동호회 와야하니까 턱볼 약간 좀 쉬면서 하다가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살아갑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 3번을 바꿔주세요. 캠 전체 채팅. 이거요? 네 그거.